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짜잔!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조금 늦게 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엽네요. 정말 기대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뭐 딱히 볼 게 없죠? 스티커 들어있고 설정하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죠? 이제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을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충전기는 빼주세요. 저는 애플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품만 있으면 됩니다. 야, 제가 손이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몇 년 만에 풀 체인지죠? 그 전에 아이패드 엄청 우려먹었죠? 그래도 그나마 전 세대에서는 프로세서 대폭 업그레이드 시켜뒀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왜냐면 다른 모델들은 전부 다 이런 직각적인 모델로 다 바꿨는데 아이패드 미니만 그 구식 디자인, 그 중에서도 위아래 베젤이 진짜 정말 극혐이 없어요. 2년 하고도 한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만에 풀 체인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오,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너무 귀여워. 지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패드 에어 모델의 미니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패드 프로, 와, 정말 크다. 이번 모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터치 아이디가 위쪽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터치 아이디 말고 이거 얘도 페이스 아이디 넣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다. 그래도 뭐 홈 버튼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전 진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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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약간 구시대적 그 디자인을 계속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가지고 아이패드 미니를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미니가 밖에 들고 다닐 때는 진짜 이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휴대폰 사이즈는 작고 그러다고 이거 들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데다가 너무 사이즈도 크고 해서 가방에 넣지 않는 이상 솔직히 손에 들고 다니면 약간 저 새끼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하나 더, 펜이 지원이 되죠? 너무 사이즈가 딱 맞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가 제가 알기로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셀룰러 모델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306g, 얘가 297g, 10g 정도 줄었습니다. 솔직히 뭐 무게 10g 줄은 거야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게가 작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게 있겠죠. 나머지는 크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짜자잔. 드디어 C타입을 넣어줬어요. 케이블을 막 여러 개 이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생겼겠죠. 그리고 뭐 프로세서 A15인가? 그걸로 업그레이드 된 거. 솔직히 뭐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된 거는 크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 제품은 그냥 제품 나올 때마다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실사용할 때는 그 프로세서 성능을 다 쓰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전문 작업하시는 분들 빼고는 솔직히 엄청난 큰 차이도 잘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카메라,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전부 향상이 됐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들어가지고 얼굴 추적하는 그거 된다라는 거, 좀 더 광각으로 찍을 수도 있다. 램 3기가에서 4기가로 업그레이드된 거, 요거는 체감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33%가 증가를 한 거니까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이번 LTE가 아니고 5G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들고 다니는 패드류들은 전부 다 5G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거는 가서 이제 개통을 해야겠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늘었습니다. 7.9인치였는데 8.3인치로 조금 더 늘었어요. 과연 비율이 우리가 일반적인 콘텐츠를 감상하기 좋은 16:9 비율에 가까운 16:10 정도의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적인 비율로 바뀌었다. 사이즈도 커지면서. 근데 실질적인 사이즈는 커졌냐? 아니요. 실질적인 사이즈는 보시면은 더 작아졌습니다. 위아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죠? 가로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고 위아래 사이즈는 지금 티가 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두께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졌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동글동글한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면 이 친구는 각진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그냥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라 저는 이 정도 두께 넣은 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켰는데 아니 왜 이렇게 넓어요? 여기 아이패드 프로 친구를 보면은 안 넓죠? 아 근데 이 사이즈랑 이 사이즈가 똑같은 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콘들이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좀 답답하네요. 얘가 이제 120Hz 디스플레이잖아요.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갤럭시 G 폴드 3 얘가 이제 경쟁 모델이 될 텐데 네, 이렇게 화면을 딱 놓고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양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위아래 비율이 얘가 실제 이쪽이 더 좁아져가지고 위아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랑 비교를 했을 때 화면 보이는 양이 이 정도가 이제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더 커졌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갤럭시 G 폴드가 조금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뚱뚱한 느낌이 들고요. G 폴드를 썼을 때는 여기는 모니터를 이어서 보는 그런 느낌, 진짜 우리 휴대폰 쓰는 비율 그런 필이 살짝 느껴집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틀었을 때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너 갤럭시 G 폴드 있고 갤럭시 G 폴드가 지금 펜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면 되지. 120Hz까지 되는데 아이패드 미니를 새로 샀냐고 물어보시면은 얘가 쓰는 펜에 주는 만족감을 100% 주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손상 안 가게 막 이렇게 슥슥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완벽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다 케이스도 추가로 따로 써야 되고 접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서 얘 말고 조금 더 밖에 가지고 다닐 때 무난하게 쓸만한 제품을 추가로 구매를 한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풀체인지까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쓰던 그대로 바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펜을 구매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펜을 좀 써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입니다.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센터 쪽을 누르면 좀 더 쑥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덜합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작기 때문에 센터 쪽에 해도 여기가 이제 옆쪽에서 받쳐주는 게 충분해가지고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훨씬 필기감이 딱딱한? 얘는 좀 더 미끄러지는데 얘 왜 이렇게 저항이 심하죠? 코팅이 다른 건가? 진짜 엄청 차이 심해요. 여기는 쑥쑥쑥쑥 밀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유리 위를 걸어 다니는 느낌이라며 여기는 약간 무슨 필름 씌운 것 같은 느낌? 저항이 있어요. 느낌이 다르죠? 보시면 약간 무슨 마찰되는 소리도 들리죠? 진짜 엄청 심해요, 마찰이. 아무튼 펜은 이렇고요. 펜 말고 이제 볼 거는 카메라겠죠? 맛배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정입니다. 와, 이거 셀카 찍을 때 이 느낌이 이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이 보이는 그 약간 광활함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혼자 뭔가를 찍는다고 했을 때 패드는 막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찍어야 되니까 불편한데 얘는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모니터링 하는 화면이 크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좀 더 와이드하게, 오 엄청 와이드하다. 아이패드 프로 할 때 이제 썼던 그런 느낌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 빼고는 안 되나? 여기 보시면 비디오 효과 센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센터 스테이지 켬 끔이 있고 인물 사진 모드도 이제 켜고 끄는 설정이 있네요. 마이크 모드도 이봐 이런 게 있네.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얼굴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센터 스테이지 효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플들 얼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기능이랑 동일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팀즈가 켜졌는데도 비디오 효과 센터 스테이지를 켤 수가 있어요. 센터 스테이지를 여기서 이제 켜면은 와이드 캠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쫓아옵니다. 이게 다른 앱에서도 되네요? 페이스타임만 되는 줄 알았어요. 팀즈에서도 되는 거면 뭐 줌이라든지 그런 화상통화에 사용하는 앱들에서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괜찮네요. 괜찮은 기능이었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륨키가 위에 있네요. 보통 이제 볼륨키가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슬이 붙으면서 사이즈가 부족하니까 넣은 건 같은데 그러면 저는 왼쪽에 하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걸 왜 위에 했을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음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스피커가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우리가 아이패드 프로나 이런 것도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뚫려 있죠. 근데 분명히 스펙상으로는 쿼드 스피커라는 스펙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스피커 군형이 작아거든 몇 개는. 지금 스피커가 들어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쪽에 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쪽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를 막아도 이쪽으로 소리가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스피커는 여기랑 이쪽만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쪽을 막으면 잘 안 들려요. 근데 여기는
들려요. 약간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려요. 여기를 완전히 막고 있어도. 근데 일단 스피커는 이쪽이랑 여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봐야죠. 원래 아이패드 이 친구가 모노였죠. 그러니까 원래 스테레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개구라 스테레오잖아요. 밑에서 두 개 스테레오가 무슨 스테레오입니까? 영상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들어야 이제 스테레오로 들릴 텐데 의미가 없는 스테레오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3.5파이 오디오 잭이 사라졌네. 근데 솔직히 안 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3.5파이 꽂아 쓰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아이패드에 꽂아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요즘에 그냥 다이어팟 쓰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는 딱히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원하는 게 패드류도, 특히 미니 패드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패드류에 방수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폰이랑 비슷한 폼팩터에 오히려 크기만 키운 거라서 충분히 넣으려면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류도 방수를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폴드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아이패드 프로 미니 모델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요? 120Hz 방수 추가하고 카메라 여러 개 달고 라이더까지 달고 페이스 아이디 넣고 M1 프로세서 넣고 그 정도. 아 근데 솔직히 이번에 나온 프로세서가 이게 해상도가 더 낮아서 그런가 그 원신이 정말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M1 프로세서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보다 프레임 드랍도 없이 원신이 60프레임 풀로 그냥 잘 돌아간대요. 하지만 저는 원신을 하지 않습니다. 뭐 프로세서 성능 자체는 충분히 좋다. 그냥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좋아요. 케이스 하나 사야겠어요. 케이스 디자인 잘 뽑히고 색깔 잘 뽑히고 성능 좋고 풀체인지 됐고. 아 그리고 아이폰은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저는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두 개 모델이 만족감이 좋아요. 지금 폴드 쓰고 있는 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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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거든요. 이번에 아이패드 이거 바뀐 거가 좀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